안녕하세요, 이왕입니다. 오늘은 똥광이 분노 한번해 볼까? 똥광이 분노, 똥광이 분노, 똥. 이거 세 살도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어린애들만 할 수 있는 거래요. 뭐야? 청소부? 청소부? 밖에 없네요. 이름을? 임왕. 이거 좀 봐. 저, 취소라고 하면 되지. 임왕. 확인. 받은 아이래요. 게임 네? 3,500원? 예? 네? 잘하면 돼. 저 높은 하늘나라에 똥왕이 살고 있었어요. 예? 네? 아 죄송합니다. 그냥 바로 넘겨버렸네요. 바로 하도록 하는 이걸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. 가운데 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이걸 먹어서 템을 이렇게 빨리. 응? 네? 여기 대폭 떨어지는 거죠. 드래곤플라이랑 똑같아. 먹고 꽉 엄청 빨리 떨어져. 저런 거 피해 죽어요. 두둔두둔두둔 눈동이 하나 더 나는 거예요. 소나기 똥 좀 더 세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곳 다행이다. 살았다. 쓱쓱쓱쓱쓱쓱 저거 먹고 못 먹겠다. 피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피하고 저 클라스 이렇게 피하고 피해주고요. 오케이. 안녕. 이번엔 뭐가 떨어질까요? 엉덩이에서 말벌이 있던 아 이거 아세요? 이거 한 곳에 엄청 이러지고 오 깜짝아, 아까보다 쉽네요. 이제 좀 아까도 무서웠어요. 40? 호호호. 난 청소부다. 난 청소부. 청소를 하고 있는데,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를 안 하고, 딴청 피우면 똥왕이들 간다고 했다. 난 그래서 똥왕이 간다고 한 걸 안 믿고 있었다. 근데 갑자기 똥왕 때문에 죽었다. 죽을 것 같다. 이게 뭐지? 이걸로 빌리번을 먹었는데 이게 뭐지? 행복한 그녀와의 추억. 뭐 이상한. 이거 먹으면 좋아. 이거 다 먹어야 돼. 빨리 먹자. 우와 벌써 220. 오케이. 또 200 뭘까요? 모든 문제는 박살통. 박살통이 무엇일까요? 아 이거 치사죠. 아마 나의 정수를 잡으기 날짓다. 오! 똥왕을 안 믿었다가 사망! 어! 그래서 이번에 2만개 친구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잘 못하는데 저 이런 거 잘못해요. 한번 해보세요. 해보는 것도 도전 중에 하나니까. 와 여기 있으면 되는데 또 거기도 먹고 삐아삐아 걸도 먹고 삐약삐약 그렇도록 저는 아까 4,000 몇백 점 했죠? 4,700 몇 점 했는데 4,700 몇 점 넘을지 모르겠네요. 제 친구가 1,000 점 넘을 갈 것 같습니다. 아 또 소나기 똥 맞아라 소나기 똥 이건 위험하네. 소나기 통에서 맞아버렸어요. 얘네 가고요? 네, 그럼 10%가 됐네. 상점 한번 가볼게요. 이거 노란 리본. 똥왕의 똥! 여러 친구 러드리 못해서 찾고 다녔다. 똥왕 전 여자 친구 아직도 잊지 못하였다. 노란 리본만 보면 똥왕의 추억이 당긴다. 특별한 무사 똥왕의 청소부에 딸린 청소부가 만들어서 똥왕의 청소부들의 침대의 똥과 똥이 튀일 정도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천을 만들기 전에 이 천을 우산이다. 피 묻은 나뭇가지 님이 하셨어요. 피 묻은 나뭇가지를 보면 몹시 흥분하면 난다. 똥왕 전 여자친구가 도중에 바닥에 엉그리다 나뭇가지 찔렸다. 한 달간 피똥을 쌌다. 똥왕이 피똥을 쌓는 약간의 모습을 보고 여자친구는 떠나갔다. 닉네임 변경! 닉네임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구매하고 해서 있죠? 닉네임 변경해서 제가 하도록 하죠? 제가 하도록 할게요. 아니 네 이거 합시다. 아 이거 보자. 특사
알긴 오늘 시골에 다 태어나서 특별히 그랬던 거 무섭지 않다. 특수는 쓱싹쓱싹 무슨 보물상자 모르겠어. 골드 정상? 이게 뭐죠? 이거 한 번만 보고 이거 깔아서 골드. 아 그렇군요. 야 리몬 갑시다. 리몬 아까 아니, 골드 봤으니까. 아니 우리 이거 5만 갑시다. 일단 그러면 리본을 해야죠. 아니죠. 리본 리본 아까 1500원. 근데 뭐 쓱싹이가 없대요. 초순 똥아리 단계로 올라올수록 더 돈이 더 많이 떨어진대요. 그럼 한 번씩 하고 합시다. 게임 저 이제 한 번만 하고 갈게요. 네. 아 이거 이제 저 높은 아는다래 동학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에게는 마법의 병기가 있었어요. 그 병기를 보려면 비가 들 어느 날 병기가 당당한 청두부가 새벽까지 롤을 하다가 늦어버렸어요. 현지도 떨어지고 병기도 많이 먹히고 동학은 화가 많이 났어요. 뚝뚝뚝뚝 뭐지? 롤을 했다가 무슨 일이지? 응? 그 엉덩이 대포 감히 너가 미쳤구나. 이 병기가 막히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야 될 거다. 도둑 하면 좋다. 그러면 제 친구는 지금 그럼 친구 하세요. 한번 빨리 도둑도 골도 먹고 도둑도 골도 먹고 삐아삐아 골도 먹고 삐아삐아. 아! 소나기 똥 잘 살아야 돼요. 아까 소나기 똥 죽었네. 빠! 오케이. 아따 먹고 쓰였지요. 드리고 삐약삐약. 님 그거 하고 보여주 그거 하고 보세요. 방송 올릴 테니까 아셨죠? 아셨죠? 아! 그러면 그렇게 끝. 좋아. 그러면 친구랑 가고 저만 방송 들어. 그러면 친구하고 빠이. 자, 그럼 저 혼자 방송 직접 하죠. 야 끝나고 봐. 알지? 자 그럼 저는 계속 하죠 다시 하죠. 제가 하도록 하죠. 저는 한 9분 됐어요 7분 됐어요 끝까지 하도록 하죠. 짜잔 삐삐뽀 어허 어청두부 롤을 하다가 늦어졌네 이럴 수가. 우와 다시 하죠. 오늘 얼마밖에 못 벌었다. 클라스 어똥사기 죄송한데 이걸 먹고 돈 먹고 삐약삐약 청소를 하려고 삐약삐약 돈 먹고 삐약삐약 쭉쭉 점프가 안돼. 여기 가운데 있으면 되고 돈이 왜 안 나오죠. 이제 소나기 똥이군요. 어, 나도 소나기 똥! 이쪽으로 피하고. 클라스. 아. 자, 70코인. 커뮤니티가 뭐죠? 재밌어. 아 갑자기 똥이 나는데 롤 하고 있는데 와 롤에 똥이 붙었다 이럴 수가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재밌게 해줘야 구독자도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. 옆으로 옆을 피하고 클라스 따 15밖에 못 피웠냐. 와 소나기 똥이다. 재밌어 소나기다. 소나기 똥 내가 청소해줘지. 청두부 이렇게 피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피하고 간단한 패턴이에요. 이런 식으로 아 공정에 와서 새싹이가 오면